농협대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1단계에서의 전형요소 두 가지, 학점과 그리고 논술입니다. 학점은 물론 개인이 각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논술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단기간에 준비할 수는 없는지, 농협대 기출문제 논술은 어떤 문제였는지 다양한 질문이 있길래 지금 스팟 논술 면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농협대 논술과 관련되는 안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농협대 논술 특강이 이미 스팟 논술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상설반으로 진행되는 그런 학급들도 있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라든지 또 추석 특강과 같은 휴일 방학 특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파이널 특강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특강들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현장 강의, 특히 직접 본인이 손으로 쓰고 첨삭을 받아야지 제대로 농협대 논술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고,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농협대 논술 특강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1위를 목표로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미 그 목표를 달성을 했고, 농협대는 많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전형, 그리고 농촌 이제 특별 전형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전대졸 이상 그와 같은 전형에서는 논술의 관문을 넘어야 되고, 특히 논술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은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1차 합격 자체가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농협대 논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협대 논술 3대 특징인데, 첫 번째,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마치 바칼로레아와 같은 형태입니다. 즉, 여러분이 수시 입시에서, 수시 논술 전형에서, 대학 입시 신입 과정에서 경험해 봤던 그와 같은 제시문형 논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가 논술을 해봤어 했던 그와 같은 논술은 대학 입시 신입 과정의 논술이고, 그와 같은 논술의 대부분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 간의 상호 비교 대조, 그리고 특정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제시문을 반박하시오, 이와 같은 형태의 그런 문제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농협대 논술은 제시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시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짧게 몇 줄입니다. 즉 논제형이라는 거지 결코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라, 이와 같이 논제만 딱 주고 여한 제시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농협대 논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시문이 없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논술에 익숙치 않는 그와 같은 학생들은 충분히 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즉 일반 대학의 논술들은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제시문 주어지니까 그 제시문에 대한 사고력, 독해력, 그리고 비판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농협대 논술은 제시문 자체가 없고 논제만 주어지기 때문에 알면은 쓰는 거고 모르면은 못 쓰는 그와 같은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농민신문이라든지 농업 관련되는 배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농업 관련된 사실을 잡다하게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적인 배경 지식과 농업에서의 소재를 서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경 지식은 일반 학문의 경제학이라든지 다른 쪽의 배경 지식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이것을 농협 관련되는 주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협대 논술만큼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즉 무턱대고 써가지고서는 절대 고득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요잡기를 해야 됩니다. 쓰기 시간보다 개요잡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개요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브레인스토밍, 즉 아이디어 도출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철저한 아웃라이닝 훈련, 즉 개요잡기 훈련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농협 대 논술 글쓰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대 논술의 3대 특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제시문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여기서 배경지식은 학문에 대한 배경지식입니다. 잡다한 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업 관련되는 시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다른 학문에 대한 그와 같은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세 번째, 철저한 아웃라이닝 훈련, 즉 개요잡기 훈련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브레인스토밍하고 글을 어떻게 조직화해가고 철저한 개요잡기에 따라가지고 쓰기는 개요잡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맞춤법이라든지 또 문장의 호응관계, 여기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말고 전체 구조를 먼저 익힌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요잡기에 필요한 그와 같은 개요잡기 양식을 선생님이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thesis, 논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라. 즉 국제간의 무역 분쟁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전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론의 구성은 좀 다양해지는데 본론의 구성은 본론을 3개 이상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시간과 분량이기 때문에 3개로 구성할 것인지 2개로 구성할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 것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로 구성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론 한 단락 구성하고 본론은 2개에서 3개 단락 정도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본론의 topic sentence들, 본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topic sentence 1, 2, 3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topic sentence 1, 2, 3의 내용은 서로 소외해야 됩니다. 즉 내용이 중복되어져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각각의 topic sentence 본문 1, 본문 2, 본문 3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supporting detail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철저한 계획을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가 아니라 낱말로 개조식으로 어떻단 내용으로 내가 부연 설명을 하겠다. 부연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상술이 있고 예시가 있고 그리고 일화, 사실조사 통계,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 아니면 시사 뉴스 보도, 다양한 형태의 부연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는데 결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sis, 처음에 서론에서 방향을 잡았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강조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와 같은 개요잡기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농협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시문이 없다,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철저한 아웃라인이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개요잡기를 하지 않고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개요잡기를 해주고 본문을 3개 단락으로 쓰면은 서론과 결론을 합쳐가지고 총 5개 단락이 되고 본문을 2개 단락으로 쓰면은 서론과 결론 합쳐가지고 총 4개 단락의 그와 같은 논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요잡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적으로 쓰기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쓰기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직접적으로 농협대 논술지는 A4 용지 2개 분량 이내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2개 분량을 구성을 하면은 스팟 논술에서는 전반적인 글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내용 구상 능력, 글의 일관성이나 논리, 그리고 글의 정확성, 문장 구조, 그리고 표현과 비유 등 전반에 대한 농협대 논술의 요소를 가지고서
첨삭을 해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철저한 개요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첨삭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논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와 같은 논술이 가능하다.